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율모빌 안성 본점입니다. 예정매입니다. 춥습니다. 추워요. 장갑까지 꼈어요. 네. 올 겨울은 사만사온이 분명히 나타나는 추운 날은 굉장히 춥고 오늘은 보통인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날은 딴 때보다 조금 따뜻하고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님들도 네. 10분 중에 반틈만 캠핑을 가셔도 네. 반은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실 거예요. 네. 자, 캠핑을 가든 주차장에 차를 대놓든 겨울철 캠핑카 관리법 예. 많이들 알려주셨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주차된 차량, 손님 차량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여기 제일모빌 중고 차량으로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모빌 여기 안성에 오시면 네. 중고, 신차, 네. 예, 예.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S까지 네. 세 가지를 그냥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건데 일단은 오늘은 중고로 해서 히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네.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외부에서 우선 네. 보수 드레인을 외부에 이제 잠가 놓을 경우 네. 깜빡하고 잠가 놓고 우수를 안 빼면은 보수 탱크도 동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겨울에는 이 보수 밸브를 항상 주차하거나 그럴 때 이제 열어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겨울철에 영하 막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보수 밸브를 좀 열어놓고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좀 맹물 세수, 네. 맹물 샤워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동파 방지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나오는 에비뉴는 네. 오수통도 실내 있지만 편하게 쓰시면 네. 되죠. 네. 지금 과거 거는 오수통이 대부분 밖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잠깐 오수통을 네. 보면서 우선은 외부에 보시면은 요 우수 탱크가 있거든요. 네. 얘는 통통 소리 나잖아요. 네, 네. 이러면은 드레인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빡 까먹고 얘를 이렇게 닫아 놔서 네. 우수 탱크가 닫혀 있으면은 얘는 이제 동파 녹이려면 힘듭니다. 날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 꽤 네, 많더라고요. 고생하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물을 못 쓰거든요. 오수통 통통통 쳐오면 네, 답이 네.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오수 밸브는 항상 요렇게 네, 물길하고 똑같이 세로로 네.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열려놓고 통통통 네, 네.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오수가 동파 방지의 기본이죠. 네, 그렇죠. 외부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네. 될 거. 네. 네,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내 한번 들어가 네네. 보시죠. 네. 우선은 네. 저희 중고사업부에서 요거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수도꼭지가 있는 뭐 화장실이나 요 싱크대나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닫혀 있으면은 요 부분에 잔수가 남아있다가 영하 뭐 10도 이상 되면 동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이제 물이 얼면서 밀어내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냉수, 온수 네. 중간에 맞춰놓고 세면기랑 맞춰놓고 워터펌프를 가동을 해요. 그럼 지금도 잔수가 조금 몇 방울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잔수가 안 나올 때까지 껐다 켰다. 카라반도 그렇고 캠핑카도 그렇지만 최초에 물을 다 빼면 냉수 온수 라인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물 빼는 것도 공기나 물을 최대한 빼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또 워터펌프를 껴서 잔수를 최대한 다 빼고 네. 물통에 청수물을 다 빼고 오수도 다 뺀 상태에서 드레인 밸브를 열어놓으면 나머지 이제 공기 구멍에 있는 물들 잔수가 완벽히 퇴수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별것 아닌 그런 동작인데 네, 네. 이런 거 파손 하나 나면은 또 제일 우리 또 그러면 AS 비용 나가야 되고 비용 나가고 네. 네, 또 시간 네. 시간도 들어가기 네, 네. 때문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그리고 물 말고 그다음 히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히터가 우선 자동차 냉각수 부동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맥스 히터도 이렇게 보시면은 냉각수가 순환해서 바닥 난방하고 온수 매트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게 메인이고 일반적인 공기 히터도 더불어 있지만, 그래서 주 난방인 냉각수가 순환돼서 바닥 난방이랑
침대 난방이 되는데 그 냉각수가 한 2년 이상 쓰다 보면은 불순물이라든지 먼지, 이물질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냉각수 순환할 때 난방 성능도 좀 저하될 수도 있고 제품의 오류, 그러니까 오류 넘버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러 코드가 여기 메인 액정에서 25번이 에러 코드가 뜨면은 네. 부동액이 만약 모자르거나 부동액에 이물질이 있어서 성능 저하가 됐다.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코드 25번. 네. 그래서 이제 제일모빌 이 안성 본점이나 대구 본점, 부산 지점 이렇게 가시면은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부동액을 풀로 새 걸로 교환하는데 한 33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 캠핑카 따뜻한 난방을 진짜 원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년 이상 사용하면은 냉각수 교환을 한번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히터가 에러 코드가 또 13번도 뜰 때가 있어요. 네. 13번은 연료가 모자른다는 네. 거죠. 예. 연료가 이제 그 얘는 디젤 히터로 네. 디젤 히터이기 때문에 디젤이 네. 모자란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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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겨울에는 우선 난방을 하려면 메인 자동차 기름, 자동차 연료가 이제 경유인데요. 경유가 절반 이상이시 그 무시동 히터를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강원도 같이 이제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첨가제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첨가제가 많이 들어 있으면은 연료 밑에 이제 하단에 침전물, 파라핀 같은 파라핀이 약간 천농처럼 이제 응고되는 건데 그런 그 이물질이 응고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시동 히터로 들어가면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절반 이상 이 돼서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에러코드 13번이 뜨면 기본적으로 연료가 없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연속해서 3번이 뜨면은 에러코드 37번이 뜨면서 락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휴즈 3개, 3세개 휴즈 히터 휴즈를 찾아서 그것을 사진 찍어 놓고 순서대로 뽑았다가 네. 다시 꼽아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네. 번거로우니까 우선 뜨자마자 연료를 확인해서 연료를 넣고 네. 재가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게 작업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히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휴즈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리셋 스위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겠네요. 있으면 네. 스위치만 복사하셔도 네.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휴즈 네. 왜냐하면 이거 출고받으신 지점으로 네. 통화를 하시면 제일 좋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3번 네. 연료가 없을 때 네. 긴급하게 연료가 없을 때 네. 그때도 꼭 최종적으로 이제 캠핑장 들어가기 직전에 네. 마지막 주유소에서 만땅을 넣고 그럼 너무 좋겠네요. 예, 집에 올 것도 하고 네. 그 무시동 히터 기반은 자동차 연료이기 때문에 경유를 좀 풀로 채워서 쓰시면은 좀 더 깨끗한 기름으로 네. 난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되게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겨울철에는 꼭 연료를 100% 네. 마지막에 채우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시동 히터를 틀 때 에러코드 15번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서 겨울철에도 뭐 방전이 되는 경우가 없는데 기존에 18년 전에 출고한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 저전압, 배터리가 저전압이면은 15번이 뜨기 때문에 주행 충전을 켜거나 한전을 인입해서 배터리 충전을 하시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나 겨울에는 네. 저전압 코드가 생각보다 많이 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캠핑장 갈 때 네. 배터리 네. 어떻게 해야지 꼭 확인하는 네. 습관 네. 들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거 히터가 세 가지 히터 이제 에러코드가 말씀하신 거 이거 세 가지 제외하고 네.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보통 업체로 문의하셔야죠. 문의하시면은 가장 네. 빠른 해결 방법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그 지금 제일모빌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계속 발전해가면서 지금 에비뉴가 나왔잖아요. 네. 에비뉴 같은 경우는 사실 동파 관련해서 그럼요. 오수 탱크도 실내에 있고 설계를 했고 IoT로 집에서도 깜빡 잊었으면은
집에서도 난방을 돌릴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아까 과거에 봤던 위드윈 네. 차량부터 지금 요 차량들까지 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가지고 에베뉴가 탄생이 그런 것처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굳이 설명을 해도 에베뉴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스마트한 캠핑카. 네, 맞습니다. 네. 결론 그렇게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겨울철 춥지만 또 캠핑 나가면 또 한가해서 네. 아, 그 바다 전망이 보이는 네.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캠핑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외롭기도 하지만 자연으로 나가서 파도 소리 듣고 그러면은 이 동파 관리나 난방 관리만 하시면 진짜 따뜻하게 별장처럼 바닷가 앞에서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동파 관리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굳이 캠핑카를 꽁꽁 숨겨놓지 말고 네. 안전운전하시면서 네. 돌아다니시면은 제일 먼저 캠핑카도 더 많이 네, 더 쓰면 쓸수록 보장도 안 나고 네, 그렇죠.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지시 네. 생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관리 관련해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